용맹정진을 할수 있게 되는 이제 그런 동기는 사실 살면서 이렇게 생길 때가 있는데, 그게 이렇게 계속 좀 지속이 되고 이렇게 유지가 되려면 어떤 마음가짐이 어떤 습관이 필요할지 좀 그것을 여쭙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때까지 지금 접하고 있는 것들은 그 언제 끄냐 하면 수련이든 수행이든 이 그 용맹정진이든 이런 게 언제 끄냐 하면 수천 년 전 거예요. 오늘날 인생을 사는 우리는 수천 년 전의 거를 살면 안 됩니다. 그건 참고할 뿐이죠. 참고. 참고를 해갖고 오늘날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요걸 찾아야 되는 거죠. 안 그러면 그거대로 우리가 하려면 우리가 수천 년 전에 태어나는 DNA라야 그렇게 돼요. 수천 년 전에 어떤 사람은 게으르고 어떤 사람은 노동밖에 못하고 어떤 사람은 저쪽에 저 농사밖에 못 짓는데 나는 특별하게 그렇게 생각하니까 새로운 뭔가를 하고 있다. 이러면 이 사람은 대단한 그때 조금만 이 뭔가 그 시대를 앞서가도 대단한 분이죠. 근데 오늘날에 그걸 적용을 하려고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떤 시대에 있느냐면 전부 다 몇천 년 동안 진화한 속에서 우리가 같이 사는 거예요. 그럼 수천 년 전 방법으로 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세상을 리드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으냐? 아니라는 거죠. 오늘날은 오늘날 거를 세상을 잘 보고 거기에서 내가 앞서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뭘 우리가 깨달아야 되느냐? 깨달음도 여러 종류죠. 여러 종류인데 깨달았다. 스승님이 깨달았다 하는데 뭘 깨달았습니까? 내가 분명히 이야기하는 한마디. 나는 내 모순을 깨달았느니라. 이 약점은 고치지 않으면 안 되는 모순을 깨달았다 이 말이죠. 내가 세상에 잘났는 줄 알았는데 그게 잘난 게 아니고 나의 모순이었었더라. 그걸 깨닫고 나서는 이 모순을 고치기 위해서 17년은 무릎을 꿇고 사람들하고 말을 안 하고 입을 다물고 거러지 생활을 하면서 이 옷도 하면 17년 동안 못 갈아입고 그렇게 무릎을 꿇고 산에서 쓰레기를 주스며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깨달음이 있고 나니까 이걸 바르게 잡기 위해서 이걸 못 잡으면 내가 살면 안 되는 거죠. 죽으러 갔으니까 이것 때문에. 근데 이게 잘나서 내가 죽으러 갔는데 이게 보니까 천하 못난 게 이거더라 이 말이지. 그래서 산에서 그렇게 내 자신을 닦고 이렇게 노력을 하면서 간 것이 결국은 그 안에서 뇌를 이게 전부 다 다스려가면서 수행은 스스로 돼가 있더라. 수행을 하려고 해서 수행되는 자는 없다 이 말이죠. 바르게 가면 수행이 된다 이거죠. 근데 수행은 할 사람이 해야지 아무나 하면 안 된다라는 게 있습니다. 수행을 할 수 있는 사주가 있고 구도를 해야 되는 사주가 있고. 근데 우리는 구도자하고 수행자하고 같이 같은 선상에 놓고 지금 우리가 오고 있다. 수천 년 동안 그러고 있더라. 그건 틀린다. 자연의 법칙에는 구도자가 다르고 수행자가 다른데 우리는 구도자와 수행자가 같은 건 줄 알고 혼합을 해가 가고 있다 이 말이죠. 여러분들은 지금 누구냐 하면 구도자예요. 구도자는 어떤 것을 구해야 되느냐. 구도자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지식 같은 것을 다 구해야 됩니다. 구도자는 구하는 거지 네가 깨달는 게 아니에요. 그게 지금 이 깨친 사람이 없는 거죠. 이게 구도자가 구해야 되는데 너는 깨치려고 드니까 뭘 깨치려고 드는 근본부터 지금 다른 겁니다.
구도자는 지식인들을 구도자라고 하는 거예요. 지식인들은 역사를 구해야 되고 역사에 있었던 모든 것을 우리가 바르게 흡수를 해야 된다. 이게 1차적인 거고 이걸 흡수를 하고 나면 2차적으로 여기서 한 70% 정도 내가 구할 거를 역사에 있었던 모든 환경들을 전부 다 책으로도 빚어냈고 우리한테 가르쳐주는 것도 있고 모든 환경이 있으니까 이걸 그냥 전부 다 내 이제 소치절 때 전부 다 걷어들이고 나면 그 다음에 한 70%가 되고 나면 이제 그거는 이 사회에서 구해질 테니까 이제부터는 내가 스스로 이 사회에 있는 것을 내가 구해야 된다 이거는 이건 역사에 없는 거니까 이걸 전부 다 이 사회에 나와서 뭐를 내가 구해야 되는지 그 근본을 모른다라는 거야. 우리가 30대에 우리가 수련을 하고 구도를 합니다. 30대. 이렇게 10대 뭐 우리가 그 학교 다니고 그 저 뭐 이런 데 정리가 돼 갖고 있는 데서는 우리한테 주는 게 30%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 흡수하고 나면 사회에서 우리가 구할 걸 구해야 되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생활에 살아가는 욕을 구해야 되는 거죠. 이걸 구하고 나면 이것이 30% 갖춘 거하고 사회에 내가 전부 다 있는 그 돌아가는 환경들을 내한테 주는 모든 환경을 흡수하고 나면 이것이 70%가 된다 이 말이죠. 이 70%가 들어오면 이게서 물리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세상이 보이는 거죠. 이제부터. 누가 뭐라고 해도 그런 것들이 전부 다 환경이 전부 이렇게 분별이 나고 내가 세상을 보면 바로 분별이 나서 어떤 답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 이래서 이제 새로운 패러다임이 나오는 거죠. 역사와 현실과 이걸 융합시켜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어서 미래 설계를 해야 되는 것이 그게 우리 지식인들입니다. 지식인들은 미래 설계를 해야 되는 사람들이 지식인들이지 과거의 걸 우라무는 건 지식인이 아니다 이 말이죠. 지금 이 사회는 전부 다 과거 걸 우라먹고 있어요. 책을 봤다 이야기를 들었다 눈동냥 귀동냥 해가지고 이걸 가지고 그냥 여 안에서만 놀고 있다 이 말이죠. 이러면 너희들 인생을 사는 게 아니고 과거 속에서 헤매고 있는 거다. 지금 전부 다 우리가 이제 사회에 문화 같은 거를 지금 일으키더라도 전부 다 과거 속에 헤매고 있어요. 전부 다 이게 뭐 영화를 만들어도 과거 거 이게 저 뭐 이거 저 뭐 원작을 찾고 잘 써놓은 걸 가지고 원작을 찾아갖고 요걸 가지고 또 주문을 보는 거죠. 뭐든지 지금 그렇게 풀어나가고 있거든요. 그러게. 뭐 섹스피어가 뭐 인기가 있고 대단하다니까 우리도 그거 만지 그 만지는 것도 한번 주면 만지보면 그 다음에 새로운 걸 해가지고 창작을 일으키내야 되는데 섹스피어를 가지고 30년 가도 그거 빠지가 있단 말이죠. 못 나오는 거죠. 근데 그런 식으로 전부 다 역사에 있는 것들 하나씩 내가 보고 이런 걸 너무 높이 평가를 하고 요 안에 들어가서 못 나오는 거죠. 이건 역사는 역사예요. 오늘날은 우리 세상이고 우리는 미래를 열어야 되고 역사는 역사라니까 역사가 우리보다 나을 수는 없는데 우리가 이걸 못 넘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 역사를 만드는 사람들은 그 시대에 멈춰갖고 있는 데서 넘어섰기 때문에 그게 역사가 됐었던 시절이 있었던 거거든요. 그럼 오늘날은 우리 오늘날까지 있었던 모든 환경과 이것이 지금 운행되고 있는 이 사회에 넘어서야지 내일 역사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미래가. 요렇게 하라고 우리 국민들은 전부 다 이게 홍의 인간들한테는 인류에 있는 이 역사와 문화를 전부 다 끌어다 이어갖고 전부 다 흡수를 시켜버렸고 그걸 가지고 이 사회에 돌아가는 걸 잘 만져서
새로운 융합을 일으켜 갖고 미래를 열어라고 지금 우리를 키우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그 근본적인 기초를 우리한테 바르게 지금 그 정리를 못 해줬던 거죠. 우리는 새벽에 4시에 일어나야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아주 그 삶에 따라가지고 삶에 따라가고 사실은 지금 이 대한민국은 원래 바르게 돌아갔다면 삶에 따라가지고 밤새 나는 좋아서 작품도 쓰고 이렇게 하고 낮잠도 자고 어떤 사람은 9시에도 일하고 어떤 사람은 6시도 일하고 어떤 사람은 좋아갖고 4시도 일하고 3시도 뛰어나가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아주 그 저마다 소질을 줘갖고 키웠기 때문에 이것이 시간에 지금 제약을 받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시간을 뛰어넘어서 내가 자유로워야 되고 이것이 마음껏 이 세상을 내가 접하면서 창작을 일으켜야 되는 시대거든요. 저마다 소질이 다 틀립니다. 어떤 사람은 새벽에 일어나면 좋은 사람이 있고 지금은 어떤 사람은 아주 그 조금 늦게 일어나야 좋은 사람이 있고 그것도 9시나 지라 대통령이 출근하고 나서 나는 일하고 싶은 사람이 있고 지금 시대가 지금 딱 그런 시대인데 우리는 일률적으로 지금 가야 되는 데 묶여가 있단 말이죠. 해 뜨면 일어나야 된다 이렇게 해 뜨기 전에 이렇게 그럼 촌놈이죠. 시골 가가지고 저 해가 떴는데 저거 자고 있으면 저거는 큰일 나거든요. 그 해가 요만히 떴는데 중천에 떴다 그러면 깨운단 말이죠. 도시는 그게 아니거든. 밤낮이 없는 시대예요 지금. 왜? 우리가 질량이 약할 때는 밤 되면 자야 돼요. 원리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인류가 에너지 질량이 작을 때는 시간의 제약을 받아야 되는 게 되가 있습니다. 근데 에너지 질량이 인류가 커지면 시간의 제약이 무너지는 거예요.